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입니다. 수다몽에서는 세조의 왕인 찬탈 과정에서 고통받았던 경혜공주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간 많은 인물들 이야기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렇게 죽어간 무고한 인물들도 있겠지만 세조의 왕위 차탈에 협조하면서 공신이 되어 엄청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수양대군의 수족으로 벼락 출세한 민발이라는 인물이 일으킨 충격적 사건, 이석산 살인사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민발이 실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 때 한 사건에서입니다. 이조 정랑 이영서가 소양비라는 기생집을 찾아간 것인데요. 이 소양비라는 기생에게는 정칠품의 사정벼슬을 하고 있던 민서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기생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확히는 머리를 얹어준 사이로 민서가 소양비의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해 소양비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맞지요. 일종의 기둥서방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영서는 소양비의 남편이 있음을 몰랐는지 소양비와 밤을 보내는 사이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민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의 간통 현장을 덮칩니다. 이때 형인 민서를 따라 이 현장을 덮친 것이 바로 민발이었습니다. 민서는 이영서에게 칼을 겨누고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린 다음 꽁꽁 묶어서 형조로 끌고 가죠. 당시 민서는 정칠품 사정벼슬에 있었고 이영서는 정오품 이조정랑, 이런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을 때리고 욕보인 것인데요. 형조에서는 소양비를 가두고 이영서는 곧 석방을 합니다. 들것에 실려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온 이영서는 하급 무관이 상급 문관을 두들겨 팼다며 이것이 말이 되냐 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죠. 이영서는 술에 취해 소양비 방에 잘못 들어간 것 뿐인데 억울하게 두들겨 맞은 것이 되었고 민서는 누이와 어머니를 때린 불효자의 제목이 씌워집니다. 누이와 어머니는 우리는 맞은 적이 없다 하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묵살되고 말았죠. 민서는 압록강 근처에 있는 여연군의 군졸로 보내졌고 민발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민발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조가 될 수양대군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민발은 수양대군의 측근이 되어서 계유정난 당시 함께하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세조, 왕이 되기 전인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유정난이 성공을 하자 농공 행상으로 정난 공신이 책록되는데요. 이때 노건을 받은 43명 중에는 무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등 공신이 되고 나중에 좌의정에 오르는 홍달손이 있었고 2등으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까지 역임한 홍윤성도 사실 주먹개나 쓴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신반열에 오른 이 중 앞서 말한 이 민발이 끼어 있었는데 사실 민발은 주먹으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고 활을 아주 잘 쏘았다고 합니다. 민발은 차코갑사의 수장인 차코장이 되어 서울과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범을 민가에서 몰아내기도 했는데요. 맨손으로 범을, 그러니까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전설이 있는 아주 힘이 장사인 사람이었습니다. 민발은 세조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후에도 많은 공을 세우지만 세조의 총애를 믿고 무뢰배 같은 성미를 숨기지 않고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계유정난이 있기 전 민발을 신복으로 삼은 수양대군은 민발을 무신으로 크게 키워 곁에 두려면 일단 무과 급제를 시켜야 하는데 사실 민발은 거의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종 원년에 치러진 증강시를 앞두고 수양대군이 무과 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숙주에게 전하면서 민발을 공부시켜서 무조건 무과에 합격하게 만들라고 하죠. 신숙주는 이 구절은 무조건 외워라, 외운 대로 말하면 합격이다 하며 민발에게 구절들을 모두 외우게 했는데 민발은 시험관 앞에서 다른 구절을 잘못 외웁니다. 당연히 시험관은 불통을 줬겠죠. 하지만 욱하는 성미를 가진 민발이 수양대군과 신숙제 영감이 나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내가 불통이라고 이게 말이 돼! 하며
시험관에게 크게 따졌고 큰 소란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어찌하여 민발은 결국 무과에 급제를 하게 되었고 계유정난에서 공을 세워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이 된 세조. 1455년 세조 1년 12월 남자 하이나라가 다급히 형조로 달려갑니다. 아 저기 저희 주인마님이신 이석산 대감이 이 친구분인 신간대감과 마실을 가셨는데 여러 날째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대감마님 좀 찾아주십시오. 실종되었다는 이석산은 왕실의 종친이며 공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형조에서 신간을 불러 신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 그 이석산이 민발의 첩 막비와 몰래 간통을 했고 또 기생 금자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건데 알고 있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하죠. 당시 이석산이 민발의 첩 막비와 간통을 한다는 소문이 한양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발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불같은 성격의 민발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의금부 당상관은 민발이 몹시 의심스러웠지만 공신인 민발을 함부로 치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세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세조가 의금부와 형조에 사건 조사를 명했고 의금부와 형조에서는 이석산이 어디 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며 여기저기 수색을 했는데 4일 후인 12월 16일 이석산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이석산의 시신은 한양 서대문 밖 중국 사신들의 숙소인 모화관 근처에 있는 반송정이라는 정자 아래에서 발견됐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해서 그 시신을 발견한 포졸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석산의 온몸은 칼로 난자된 상태였고 눈과 혀가 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음경이 잘려나갔고 창으로 온몸을 찌른 흔적도 남아있었죠. 신고 있던 털씨는 한 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고문하고 죽인 것 그리고 음경이 잘려나간 것 등을 살펴볼 때 이것은 치정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가닥이 잡힙니다. 이제 실종사건이 살인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죠. 앞서 이석산의 친구 신간이 증언했던 것처럼 이석산이 민발의 첩과 간통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민발이었는데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금부는 이 사건을 세조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달 금음날까지 범인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서 고하는 자가 있다면 양인은 관직을 상으로 주고 또 천인은 면포 100피를 주고 종범으로 자수를 하는 자가 있다면 죄를 면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사건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들은 가족 전체를 변방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도 합니다. 종친이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당한 중한 사건이니까 파격적인 포상을 내려서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그 속내는 이미 이석산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혹 목격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할 것이니 큰 포상으로 용기를 내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의금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했지만 곧 다시 묻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얼굴빛이 변해서 많이 달라 보인다는데 그 시신이 이석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세조도 종친 살인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측근 민발이 의심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시신이 이석산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죠. 세조는 동부승지 이휘에게 영을 내려 의금부와 함께 이석산의 시신을 복검하게 합니다. 이휘는 형조와 의금부 등의 관리들을 이끌고 이석산의 시신을 다시 복검했고 또 민발의 첩 막비의 집을 수색합니다. 막비의 집 사랑방 벽지를 살펴보는데 한 면의 색깔이 다른 벽지의 색과 다른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뜯어보니 벽 안에는 뿌려진 피가 가득했고 종이를 바르고 피를 닦아낸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뼈가 벽에 튄 것을 본 이휘가 바닥에도 피가 흘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마루 밑을 들춰봤는데 흙을 깎아버리고 또 모래로 흙을 덮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피냐라고 물었는데 그 집에 있던 종이 아 말을 치료할 때 흘린 피입니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했죠. 또 그 집에는 작은 철창이 하나 있었는데 이석산의 시체에 난 구멍에 맞춰보니 서로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석산이 신고 있던 신발 한 짝이 없어졌는데 막비의 집 방석 밑에서 그 털신이 나왔는데 이석산이 신고 있는 신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이석산의 어머니와 유모 그리고 친구 신간을 불러서 이석산의 몸에 난 특징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발 뒤꿈치에 검붉은 흔적이 있고 일찍 병을 앓아서 머리털이 모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확인해 보니 역시 발 뒤꿈치에 검붉은 흔적도 있었고 머리털이 모두 빠진 것이 이석산의 시신인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죠. 유희는 이와 같은 사건 경위를 다시 세조에게 보고를 하면서 여러 정황상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이 명백합니다. 청컨대 민발을 거두고 막비를 고신하게 하소서 하며 민발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참혹한 일이다. 먼저 신간을 불러 조사하고 민발과 막비를 잡아 조사하라. 하지만 신간은 이석산이 민발에 천 막비와 간통을 한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죠.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의 살인 용의자는 민발, 이휘는 민발을 잡아가두고 곧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조가 마음을 바꿔서 민발을 조사하지 말고 석방하라는 영을 내립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죠.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으로 밝혀지면 민발은 사형을 당하게 될 텐데요. 사실 세조는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도와준 공신인 민발을 죽게 할 순 없었던 것입니다. 민발은 재상의 지위에 있고 또 공신이니 의심스러운 일로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조는 이렇게 민발을 석방하게 했지만 이 세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민발이 만약 살인자라면 왕이 살인자를 방명하게 된 것이니 뒷말이 많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만약의 경우 민발은 어떤 죄로 다스려야 하는지 승정원에 묻는데요. 민발이 공신이긴 하나 이석산 또한 종친이며 공신의 후손입니다. 공신이 공신을 죽였으니 죄를 감할 수는 없습니다. 법대로라면 민발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세조는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을 본 사람이 없으니 민발을 범인이라고 볼 수 없다. 범인을 고발하는 자나 범인을 잡는 자에게 후하게 상을 준다고 하고 진짜 범인을 검거하는 데 힘써라 라고 영을 내립니다. 범인을 앞에 두고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세조는 이 일로 시끄러워질 것을 염려해서 대신들을 불러 모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잔치 한 판을 벌리고 술을 마시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데 술기운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사건을 조사했던 승지 유희가 민발의 일을 꺼냅니다.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이 맞으니 조사를 더하고 법으로 다스려야 할 줄 아래요. 난감해진 세조가 대신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물었는데 다른 대신들도 의심할 만합니다. 라는 답을 하죠. 민발을 다시 잡아 추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헌납 구종직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세조가 옆에 있던 세자에게 너는 구종직의 사람됨을 아느냐? 참으로 어진 선비다 하며 말을 돌립니다. 하지만 당시 구종직은 술이 많이 취해 있어서 어진 선비라기보다는 분노에 찬 선비의 모습이었죠. 구종직은 살인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방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발이 아무리 공신이라 해도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요. 왕께서 민발을 너무 총애해서 감싸고 도시는 거 아닙니까? 혀꼬인 말투로 이렇게 외쳤고 결국 끌려나가게 됩니다. 내가 이석산을 죽인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목격자가 나서면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목격자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살인사건이 작은 것도 아니어서 상민이라도 내 그 원통함을 풀어줘야 하거늘 하물며 이석산은
종척 대신의 아들이니 일반 상민들하고도 또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시신이 매우 참혹하여 분명 그 범인은 간악하기 그지없는 자일 것이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서 그 죄를 물을 것이니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벼슬을 주고 큰 상도 내릴 것이다. 또 알고도 고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극형에 처할 것이니 그리하고 범인을 꼭 잡아라. 세조는 이렇게 살인자를 찾는 데 힘을 쓰라며 벼슬이 있는 자는 특진을 시키고 벼슬이 없으면 정팔품에 임용한다는 약속을 하죠. 그리고 고발하는 자가 노비라면 면천까지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발을 잡아 조사하라는 영은 내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자원납 구종직이 세조에게 엎드려 신이 어제 술에 많이 취해 큰 실례를 했으니 저를 벌하소서 하며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 단단히 삐진 세조가 이석산을 살해한 사람을 추국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지시도 했는데 너는 무슨 증거로 민발을 들먹이냐? 네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보여서 내 넘어가려 하니 가서 일이나 해라 하며 쌀쌀하게 말해버리죠. 그런데 이휘가 또 나섭니다. 민발이 이석산을 죽인 것이 분명한데 죄를 주지 않으시니 신은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석산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발을 조사하여 처벌하게 하소서. 이에 세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민발이 이석산을 죽였다고 의심하는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큰 옥사일수록 신중해야 하고 죄인을 잡았다 해도 마음을 비우고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민발을 의심할 단서도 없으면서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세조는 그 자리에서 이희를 파직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하지만 민발이 살인을 했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고 분위기는 좋지 않게 흘러갔죠. 이에 세조가 다시 명을 내립니다. 내가 이석산을 죽인 자를 고발하면 상을 주고 고발하지 않는 자는 중벌로 다스린다고 했는데도 아무런 제보도 없고 억측만 난무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벌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형벌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에 어긋난다. 그 살벌한 절차는 구례를 따라 시행하고 삼절린 관령은 다시 묻지 말라. 삼절린은 살인사건 현장이나 시체 발견 장소에서 가까운 새 집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세조의 말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조사하지 말고 이 사건을 묻으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벌을 받기는커녕 조사도 받지 않은 민발은 이후에도 기세 등등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같은 해 4월 20일 세조가 상왕으로 물러앉은 단종과 함께 태평관에서 중국 사신을 맞아 환영하는 연회인 하마연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난 후 윤봉 등이 중문 밖에서 배송을 했는데요. 종로쯤 이르렀을 때 세조가 수행하는 종친들에게 말을 타고 뒤따르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왕의 호위를 맡았던 겸사복 민발이 세종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말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세조가 이 모습을 보고 그러지 마라 들어오게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발은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임영대군의 말을 막습니다. 세조가 다시 민발에게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발은 여전히 임영대군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이에 세조가 너는 내 명을 거역했으니 그 죄가 크다 하면서 명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민발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며 자신이 옳다고 계속 고집을 부렸죠. 세조가 재차 민발의 손을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라면서 설득을 했는데 민발은 술에 취한 척하면서 이 말을 듣지 않고 제가 하는 게 옳다니까요. 제 식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하며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에 화가 난 세조는 민발에게 장열대를 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너는 진정 명을 어긴 잘못을 깨닫지 못한 거냐? 라고 물었는데 민발은 여전히 술에 취한 척하면서 조효문이 신에게 임영대군을 붙들고 못 들어가라게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 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니 조효문은 왜 또 거기 끌어다 붙이냐? 아무리 처음에 조효문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왕인 내가 명을 다시 내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세 번이나 그 영을 거역한 이유가 뭐냐?
세조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민발을 의금부에 화옥시켜버립니다. 민발은 완악하기 짝이 없다. 일찍이 대제를 범했을 때 제주가 아까워서 내가 구제를 해주고 또 이석산을 죽였을 때도 다 민발을 벌주라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는구나. 만약 어린 임금을 만났다면 지 멋대로 했지 않겠느냐? 저자를 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세조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민발을 비난하는 말을 쏟아냈죠. 세조는 민발의 고신을 거두고 유배 보내라는 영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석산의 사건을 조사했던 이휘가 석방되어 공조 참의에 제수됩니다. 하지만 이휘는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어 거혈형에 처해졌고 그의 부인은 판봉추원사 이계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민발을 유배 보낸 세조 대신들은 민발의 유배형이 너무 가볍다는 상소를 올렸지만 이 말을 무시하고 2년 만에 유배에서 풀어주고 민발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버릇을 고치고자 한 것이지 그를 내치고자 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민발은 이후 한명예를 따라 북방을 수비하는 일을 맡았고 내금위장일을 맡기도 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예종 때 형 민서가 남희장군의 역모 사건에 연루돼서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민발은 공신이기에 죽음을 면하게 되죠. 당시 충주로 귀향을 가긴 했지만 다음 해에 다시 관작이 복구됩니다. 민발의 졸기에 민발은 우직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력이 남보다 뛰어나고 활 쏘는 재주가 대적하는 자가 없었으며 성질이 또한 진실하여 구차하게 남에게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무식쟁이지만 무신으로서의 능력은 대단했고 또 한고집한 인물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민발은 이석산을 살해한 것이 첩을 빼앗은 자에 대한 복수니까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을 죽였으니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꼈을까요? 자, 오늘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공신이란 이유로 끝까지 잘 먹고 잘 살다 간 민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역사 속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